이거 막 다 부셔줘도 돼? 다시 잘 부셔줘. 아프시게 잘하라고. 잠깐만, 엄마, 갓 부시지 말라고? 안 부셔지게 잘하라고. 응, 몰라.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다? 이 기둥 굵은 대로 잘게 썰어. 자르지 말고? 응. 자르면 안 돼? 그래요. 내가 찢어. 고기 찢듯이 찢어. 잘 좀 해봐야지. 사장이라는 게 뭘 좀 알아야지. 아니, 또 뭔 사장입니까? 맨날 나만. 사장 괜히 했어. 평소 틈나는 대로 가기를 돕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. 적당히? 적당히가 어느 정도가 적당이에요? 이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뭐 레시피대로 저울로 다른 것도 아니고 감이라는 게 있잖아. 그 나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브람스로 달아서 안 하고 내 눈대중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브람스를 한 번도 안 달아봤어요. 세월이 만들어낸 어머니의 손맛. 정확한 레시피가 없는 만큼 아직 초보 사장인 아들에게 어머니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자 스승입니다. 내용물이 양이 틀리니까. 언젠가는 어머니의 손맛을 따라잡을 그날을 기약하며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아들.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1분 1초도 놓칠 수 없는 값진 경험입니다. 저희 가게는 특별하게 막 레시피를 어머니가 막 정해놓거나 그런 거 그게 없으니까 옆에서 계속 배워야 돼요. 계속 같이 보고 관심 있게 보고,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맛을 따라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. 근데 저 같아도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 워낙 많이 나온 게 레시피잖아요. 근데 집에서 레시피대로 따라하면은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. 계속되는 어머니의 특훈. 짧은 시간이지만 1년 새 많은 것을 배우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명주 씨. 그 노력을 알아주는 걸까요? 손님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. 손님들이 돌아가고 잠시 한가해진 오후 시간. 새로운 거 뭐 한 가지 할까 하고. 뭘 좋아해? 야,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메뉴를 한 번씩 꺼내놓으면 손님들 좋아야 되냐.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. 손 좀 팩 싸는 거 봐. 몇까지 싸는 겨. 그래도요. 새로운 메뉴가 있으면 손님들 좋아하잖냐. 어서 오세요. 지금도 충분히 좋아하죠. 어서 오세요. 나는 할수록 재밌구만. 새로운 걸 자꾸 해버릇해야지. 한 가지 있는 거 맡겨. 있는 것만 팔아야지. 계속해서 새로운 거 만들어내면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배워. 내가 이래서 내가 물려가 비를 다녀. 맨날 똑같은 거 봐라. 너는 맨날 똑같은 거 먹으라고 먹냐? 뭘 또 해요, 형님. 지금 딱 충분하지. 셰프처럼 남자들이야. 셰프처럼 이렇게 옷이 빠오니까 막 하는 게 되게 멋있어. 손님들은 새로운 걸 또 원하기도 해요. 더 이거 말고도 더 새로운 거 있냐. 또 그 새로운 거 하면은 또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고. 근데 저희 만드는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메뉴 김치전. 큰 아들의 강경한 입장에 슬쩍 작은 아들에게 새 메뉴를 보여주는 어머니. 과연 동생은 누구편? 메뉴전이 맛있어요. 쫄깃쫄깃하고 강원도 특산물이잖아. 엄마 메뉴전 안 돼. 메뉴전? 메밀전. 그거 아니야. 왜 아니야?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. 맛은 있지. 이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. 손이 안 간다니까? 이게 배추만 잘 절여가지고 배추 깔고 하면은 맛있어. 이거 우리 정선에 가서 먹어봤잖아. 우리 이거 말고도 막 녹두전, 동그랑땡, 뭐 산적, 빈대떡, 야채전 있는데 거기 또 하나 추가하면은.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아들들과 어머니.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? 다음 날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 어머니.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이게 되게 쫄깃쫄깃해. 저기 보다. 뭐예요? 여기 메밀전이요. 메밀전? 네. 아, 어디 하신다고 했던 그거? 예, 네, 이게 정선에서 이게 저기 뭐야 강원도 특산물이잖아. 아, 기어이 하신 거예요? 예. 네. 자, 우리 아니 우리가 강원도 주천이거든. 거기서 하니 시어머니가 많이 해줘가지고 뭐 먹던 게 있어갖고 한번 해봤어요. 아유, 결국에 하셨구만. 나 엄마가 한번 네베트 말은 무조건 해, 그지? 무조건 하고 싶다. 해봐야 돼. 하고 싶은 건 해야 돼.
아들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탄생한 반찬가게의 신메뉴, 담백하고 고소한 메밀부추전.